안녕하세요. 앙. 앙. 자, 오늘은 원펀맨의 깨무누님 치약력이라고 하죠. 과연 이 치약력은 얼마나 될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합니다. 거대 괴인의 공격에도 끄덕없고, 이것도 심지어 달까지 날아가는 공격을 받고도 상처 하나 없이 살아 돌아오죠. 아무리 많아지만 해도 해도 너무한 이분, 온몸이 무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펀치는 말할 것도 없죠. 심지어 이빨로 칼을? 과연 원펀맨의 치약력은 어느 정도 이길래 이래도 쉽게 부술 수 있는 것인지 알아보기에 앞서서, 먼저 지구상에 존재하는 치약력이 가장 강한 생물은 어느 정도일지, 개의 경우는 평균적으로 269 psi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정확하다고는 할 순 없지만 체감하기 쉽게 파운드를 킬로그램으로 바꾸면 약 122kg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양이는 약 200 정도, 90kg. 그리고 의외로 사람의 무는 힘도 상당히 강력하다고 하는데요, 평균 162 psi 정도 된다고 해요. 73kg 정도. 강아지나 고양이한테 물리시면 당황하지 마시고 같이 물어보. 자, 그러면 가장 강력한 치약력을 가진 생물은? 5위는 하이에나, 대략 1100 psi, 498kg이죠 물리면 큰일 납니다. 하이에나가 동물의 시체나 뼈를 먹기 위해서 턱이 발달한 것 같아요. 4위는 고릴라, 1300 psi입니다 악력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턱 힘도 상당합니다. 대나무 같은 걸 막 씹어먹는다고 해요. 3위는 황소상어입니다. 약 1350 psi 정도 되고 612kg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어하면 백상아리를 떠올리시는데 백상아리보다 2배 정도 더 강하다고 해요. 굉장히 위험하고 얘도 식인상어라고 합니다. 2위는 하마, 1800 psi 정도라고 하는데요, 포유류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턱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대망의 1위는 나일라거입니다. 5000 psi라고 하는데요, 2톤이 넘어가죠.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민물 악어라고 하는데요, 무는 힘이 2톤이면 어느 정도인지 감도 안 오는데 2톤짜리 트럭으로 누른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뼈도 못 추릴 정도가 아닐지. 이 정도도 어마어마한데, 자, 그러면 원펀맨의 치약력은 어느 정도 될지. 검은 주로 철로 만들어졌을 것이고, 그렇다면 철은 어느 정도의 힘을 견딜 수 있는지. 재료의 세기를 나타내는 것 중에 인장 강도라고 있습니다. 재료가 절단되도록 끌어당겼을 때 최대 하중을 의미하는데요, 보통 구조용 강철의 인장 강도는 400MPa이고 이 메가파스칼을 PSI로 바꾸면 그 이상의 힘이 주어지면 파괴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꾸면 이렇게 되죠. 58,000. kg으로 바꾸면 20톤이 넘어갑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치약력을 가지고 있는 나일 악어가 2톤인데 이미 10배를 넘어서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사무라이의 검은 더 강하다고 해요. 1GPA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 GPA는 기가파스칼이고 1000MPa입니다 바꿔보면 이렇게 되고 65톤이죠 그렇다는 건 이 당시 원펀맨의 치약력은 최소입니다 14만 PSI, 65톤 이상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큰 버스가 15톤 정도 된다고 하니까 버스 4대 이상의 무게의 힘이 여기서 발생됐다는 건데 어마어마하죠. 악력도 이 정도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물질의 강도는 얼마나 될지. 먼저 강력한 물질이라고 한다면 다이아몬드를 빼놓을 수 없죠. 다이아몬드는 정확하게는 측정을 할 수 없지만 대략 60GPI 정도 된다고 해요. 바꾸면 약 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4000톤 정도 되는 거죠. 다이아몬드보다 더 강한 게 있습니다. 바로 그래핀이라는 물질인데요, 그래핀은 무려 130GPA, PSI로 바꾸면 이 정도고 8500톤 정도 되는 거죠. 제곱인치 정도 되는 크기에서 8500톤을 버티는 겁니다. 면적이 커질수록 버틸 수 있는 힘도 커진다고 볼 수 있는데, 제곱인치라고 하면 보통 모니터의 1인치 정도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아무리 단단하다고 해도 그분 앞에서는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